그래서 강조의 총네 가지 강조가 있었습니다. 동사의 강조, 그다음에 명사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그다음에 it, that 강조 부분. 이렇게 총네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동사의 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likes the rock band. 뭔 소리고? 나의 여자 형제는 락밴드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 락밴드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진짜 좋아한다. 고치란 말이죠. My sister는 그 락밴드 진짜 좋아한다고 싶으면 My sister doesn't like the rock band. 그렇죠. 그래서 doesn't like the rock band 안 되고 I believe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뭔 소리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 있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진짜로 믿는다고 싶으면 I do believe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오케이. 그래서 have met에 대한 얘기 아,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전업. 오케이. 그래서 전에 만나 본 적이 있다. 그럼 이 문장에 생략된 건 I believe 이게 그렇죠. 대시죠. 뭐한데 관망되는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그다음에 자, to see the president 일단 명령부 부사용법 왜 하기 위하여라는 그렇죠. 의도죠. 의도. 3시간 동안 기다렸던 의도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구조적인 것만의 특징은 why 된다. 또 in order to, so 그렇죠. 만의 특징은 in order to, so as to. why에 대한 대답은 많습니다. 뭐 어찌 어떤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때 그거 부사적용법이지만 걔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in order to 걔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제니는 진짜 3시간 동안 기다렸다. To see the president 대통령을 보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Jenny did wait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그렇죠. did가 나왔으니까 waited로부터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강조의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 1번도 마찬가지, does가 나왔으니까 likes가 아닌 like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일단, athlete, 뭐든가요? 운동선수. 그렇죠, 운동선수죠. 그래서, all the athletes trained for the Olympics. 뭔 소리고? 모든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 훈련한다. 훈련했다. 훈련했다고요? 진짜 훈련했다 하고 싶으면? All the athletes did train for the Olympics. 그렇죠. Did train for the Olympics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셰프 같은 말은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좀 다른 점은 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요리사라는 느낌으로 셰프를 씁니다. 쿡은 그냥 단순한 요리사고요. 오케이. 그래서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는 그는 그 식당에 셰프가 됐다는 얘기고 진짜 됐다고 싶으면 He did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집을 팔았다고 싶으면 They did sell their house. 그렇죠. 과거 시제니까 they did sell their house. They sold their house를 강조하고 싶으면 they did sell their house. 오케이.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제발 좀 조용해라. To be quiet in the library. 그렇죠. Do be quiet in the library 하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다음에 이 강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Do를 쓴다. Be quiet가 어쨌든 동사이기 때문에 do를 써서 Do be quiet in the library 하면 강조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진짜로 받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I did class. I did. Take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안 되겠죠. I did take all the cour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표현으로 쓴 이런 표현. Take a lesson. 이런 표현이 있죠? 수업 받다. Take a course. 이런 거. 자, take를 써서 어떤 수업을 받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I took all the courses, 할 걸. I did take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되겠죠. 그 다음에 related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related 관련된 그렇죠. related의 뜻은 어떤 시로서 관련된 related to로 익힙니다. 뭐뭐와 이렇게 해서 뭐뭐와 관련된 related to 그러면 왜 relating이 아닌 거죠? 왜? 왜 relating이 아니고 왜 related일까요?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이미 동사가 있고 그럼 relating도 동사는 아닌데 내가 묻는 건 왜 relating이 아니고 related냐고 이거는 왜 I am exciting이 아니고 왜 I am excited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과도 똑같이 설명하면 되는데요 내가 신난 상태면 왜 I am exciting이 아니고 왜 I am excited일까? Related가 뜻이 관련시키다. 그렇죠. Related의 뜻이 관련시키답니다. 관련시키다. 뭐뭐와 관련시키다. 그럼 여기에 Related to American culture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끊어읽기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강의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미국 문화와 관련된 과정이죠. 그러면 courses가 relate를 시키는 거야? relate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등부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련이 있는 뭐뭐와 관련된 것 할 때 관련된 어떤 것 할 때 요 구조 많이 나올 겁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뭐와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뭐 찾아보세요. 뭐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어떤 것일 주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horses are related 사이에 일어난 일. That are. Were 아닙니까? Were. Are 왜냐면 fact니까. 수강했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강의가 미국 문화와 관련된 건 팩트잖아. 그렇습니까? I can take all the courses which are related to American cultu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소년 정말로 햄릿을 읽는다. The boy does read Hamlet. 그렇죠. Does read Hamlet. 오케이. 근데 일주일에 꼭 한 번, 아 일주일에 한 번 꼭 아이들을 돌본다. He does take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He does take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됐습니까? 그러면 take care of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돌보다. Look after. Look after. 하나 남았네요. Care for. 'Care about' 뭐예요? 너의 신경 쓰다. 뭐뭐에 신경 쓰다, 뭐뭐를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for it. 전혀 다른 뜻이죠. 나 그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for it. 나 그거 돌봐주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한 열 번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트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정말로 경고했다. He did alarm him to quit smoking. 오케이. He did. alarm 보다는 warn이 낫겠죠. He did warn him to quit smok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 quit은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Stop. Stop. 오케이, okay. 트스 먹고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 가능하다. 오케이, okay. 왜 그러냐 하면, 퀴즈는 누구처럼? want.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그쵸? 아니요, enjoy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학교를 가지 말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왜 to quit이야? 어, quit인데 enjoy처럼 doing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끝나라는 거. 오케이. 구조가 뭐예요? Learn A to do. Learn A to do죠. Learn A to do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A에게 하라고 경고하다. 여기는 끊으라고 경고한 거죠. Learn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오케이. 예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warn a person to appear in court. 이거 또 warn, 경고한다. a person, 사람에게 to appear in court. court에 appear 하라고. court가 뭐였어요? 법정. 법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오케이, 알람도 안 볼까요? 알람은 warn은 내가 이렇게 쓰는 말 같은데 알람은 I want to do. 안 보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learn A to do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람은 어떡해요? 알람도 경고하다는 뜻이 있잖아. 예, 알람도 경고하다는 뜻인데 보통 이제 예문 좀 더 볼까? 문사 이거 안 되나? 명사 쓰고 명사고 Don't alarm. Alarm your children. 이렇게 하면 이게 동사인데 alarm your children. Alarm you, alarm the lady, alarm the students, alarm you.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네? 오케이. 그 다음, 그녀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정말로 공부한다 하고 싶으면 She does study music in Boston. She does study music in Boston.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정말로 주었어. I did give your present and letter to her. 뭐냐면 I did give your present and letter to her. Your present and letter to her. 사용식 하고라도 보고 왜 3명식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사형식 할 건지 3형식 할 건지 물어봤고 네가 사형식 한다며. 3형식 할게. I did give her your present and letter. 했었어야죠? 네. 또 안 해가지고. 자, 두 개 배웠습니다. 명사의 강조는 the very를 쓰거나 바로 글을 넣거나 또는 제기대명사를 쓴다. 그리고 도치가 너무 어려워요. 도치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도치 있잖아요. 네. 거기 거의 하나도 못 풀었어요. 네.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는 마치 도치된 것처럼 된다. 그 다음, 아 이건 그거 아니군요. 부정어의 도치 얘기 설명하는 거. 부정어 강조할 때 not at all 하거나 not in the list 한다. not at all, not in the list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Not at all, not in the list. Not at all, not in the list. Not blah blah at all, not blah blah in the list. 붙여서 not at all, not in the list. 전혀 아니다. 도무지 아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파티에 파티 이외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정당. 그렇죠, 정당이란 뜻도 있고. 그럼 justice party 안 보여? Justice party. 정당 파티? Justice party. 아. 정의 파티? 정의당 파티요? 정의당이죠, 정의당. 아,
그렇습니다. 아, Justice Party 하면 종이의 파티가 아니고요. 종이당이 뜻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 파티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티원 구한다 이런 말 때 그 파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으로 해보시겠는데 좋네요. 그 다음에 thief와 robbery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thief는 약간 좀 종도덕 같은 느낌이고요. robbery는 좀 중죄? 폭력도 쓰고. 그렇죠. 흉기를 들고 있으면 robbery. 아니 흉기예요? 칼 들고 야 돈 내놔 이러면 robbery. 몰래 스푼 쳐가면 thief. robbery 할게요.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있는데요. 뭐 하는 데시던가요? that? 아 뭐 하는 데시던가요? 있는 그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이거 대신 무엇인가요? 네. 대신 무엇을 쓸 수 있죠? 없죠. 없죠. 생략만 되죠. 맞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Who는 왜 안 되죠? Who요? For very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죠. 좀 들어보겠습니다. He himself went to the party last night. 오케이. 뭔 소리고? 그는 직접 어젯밤에 그 파티에 갔다. 그렇죠. 그가 갔다. 그가 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I 왜 안 읽어요? I saw the thief herself. I saw the thief herself. 뭔 소리고? 아, myself군요. 무슨 일 해석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이게 my 뭐 herself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도둑을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봤다. 1번, 2번 공통점. 자기 자신을 강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himself 어디 갔다 놨는데? When do you? Last night. Myself 어디 갔는데? I do. 그렇습니까? I myself saw a thief. He went to the party last night himself.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3번. They didn't see the accident at all. 오케이, 뭔 소리고? 그들은 그 사고를 전혀 보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She is the very woman that he has been looking for. 뭔 소리고? 그녀는 그가 찾고 있는 중, 현재 얼굴을 찾고 있는 중인 그녀 사람이다. 오케이, 그래서 he가 look for를 해요, 당해요? 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동사를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본단 말이죠. 요렇게 보면 뭐고 해요. 요렇게 보면 뭐고 아니 현재 완료 현재 완료고 요렇게는 진행형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그 여자다. 찾고 있는 중인 그 여자다. 그녀는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았으며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여자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not in the least surprised at the resul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그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케이, 도무지 놀라지 않았어. 그 결과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A 한번 분석해보면요. 더 베리를 나래로 보이고요. 더 베리도 보이고요. Not in the list. Not in the list를 붙였습니다. 나래로 떼서 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She herself told me the news. 그래서 뭔 소리고? 그녀는 직접 나에게 소식을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She is not happy at all.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오케이, 한번. I know the very person that they will do the job.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대신 대한 얘기. 일단 딴 걸로 바꿔 쓸 수 없고요. 네. 관계 내려서. 생략할 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대수 쪽 대밖에 안 되는 대수 더베리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4번. 더벨이 아니라고 생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라도 아니라면 후는 되지. 아후는 생략은 못 해. 네, 여기서 The boys themselves cut in the grass once a week. 그 소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잔디를 깎는다. 직접 깎는다. 오케이. 그래서 5번 Mina can't eat anything in the list because of the stomach ache. Mina는 배고픔 때문에 아무것도 전혀 먹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뭐와 because에 대한 얘기? Because of 뒤에 명사 because는 주어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길어봤죠? It.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쓰면 안 되는 거죠.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복통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그녀를 전혀 몰라요. 몰라요. I don't know her at all. I don't know her at all. 그래서 그는 집에 오는 길에 직접 셔츠를 샀어요. He himself bought a new shirt on his way home. He himself bought a new shirt on his way home. 이것은 그가 30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 집이에요. This is the very house that he has lived in for 30 years. 오케이, 그래서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바꿔쓸 수 있는 건 없다. 없죠. 그러면 in을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e had been lived. He has been lived. 그렇게 하는 이유는? He has been lived. 아니요. in을 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 대신에 This is the very house where he has lived for 30 years. 오케이. 이렇게 하면 where를 쓰면 in을 왜 안 쓰면 될까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어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어서 in that where는 뭐하는 where예요? 대신 그거 대신 뭐 대신 뭐한 뜻이야? 그럼 왜는 뭐예요? 관계부사. 관계 부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내 안에 뭐 들어 있다. In. He hasn't lived in the house. In the house. 그러니까 in이 없어졌어. in을 포함한 녀석은 where로 바꿨으면 in을 안 써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가 in이 없어. 근데 여기 대신 써놨어. 이 틀린 거죠. 거꾸로 여기에 where를 써놨어. 근데 in이 있어. 그럼 또 틀린 거지. where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in이, in, 여기에 where가 있고 in이 있으면 where가 in 보고 얘기하는 거. 내 안에 뭐 있다. 꺼져라. 그러면 여기에 where가 있는데, where가 있는데 in이 있어. 여기에 where인데 여기에 in이 있어. 그럼 어떻게 연출해야 될까? in을 없애든지 아니면 that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다음 양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은 그녀가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 펜이다 하고 싶으면 This is the very pen that she is finding. This is the very pen. Very pen. That she is finding. That she is finding. 진짜 이상한 문장이죠? find 하고 내가 look for 하고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look for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고 find는 이렇게 딱 찾는 거. 그래서 find 같은 경우에는 찾았으면 찾았고 말았으면 말았지 찾고 있는 중 finding 하고 있는 중일 수 없어. 하지만 looking for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지. 부리번거리고 있을 수 있잖아. This is the very pen that she is looking for. 됐습니까? 네. 오케이.
find하고 look는 찾다라고 한글 뜻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나는 과학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하고 싶으면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at all. 그렇죠.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at all. I'm not in the least interested in science. 네. 나 계속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은 알겠나요? Okay, so recommend 뭐든가요?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ation 추천. 영화도 recommend recommendation. Okay, 우리 뭐 페이스북 같은데 이거 이 버튼. 네. Like 버튼이라고도 하지만 recommendation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kay. 그래서 she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일단 뭔 소리고? 그녀는 공항에서 배우를 만났다. 그 배우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she를 강조하면 해석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그녀였어요. 그 배우를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she that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It was she that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대세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It was she who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그럼 it that은 뭐한 뜻이야? It that. 그렇죠. It that의 that을 보고 it that 감정구문의 that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새로 나온 새롭게 배우게 된 that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who는 뭐한 후야? 관계사입니까? 의문사입니까? 다 아니란 말. 이것도 마찬가지 it that 강조 부분에 대시 후로 바뀐 거다라고 얘기해야 돼. 세 번째 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도 얼굴에 잠이 가득하죠. 저 문제 맞는데. John returned the money last night. 뭔 소리고? 저는 어젯밤에 그 돈을 물려줬다. 그러면 the money가 강조되면 우리만 해석은 어떻게 된다? 바로 그 돈을 저는 어젯밤에 돌려줬다. 바로 그 돈이었어요. 잔이 어젯밤에 돌려줬던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the money that John returned last night. It was the money that John returned last night. 네, 뭐 그렇다면 대세 대한 얘기. 이때 대세. 이렇게 그 얘기 말고 위치.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는 이제 어느 것 위치 do you like 할 때 위치도 아니고 관계되면서 위치도 아니고 이때 강조구문 대신 위치로 바뀐 위치다. It was the money which John returned last night. 네, 바로 그 돈이었어요. 저한테 어젯밤에 돌려줬던 건요.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last week. 뭔 소리고? 그들은 지난주에 춤추는 수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주에 춤추기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last week를 강조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고? It was last week. 아니,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고? 아,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들이 댄스 학원을 시작한 건. 예, 수업을 시작했던 것은 It was last week that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오케이, 그렇다면 이 that은 it that 아니 when
그렇죠, 왜요? It was last week when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그래서 이 when도 이제 네 번째 when인 거죠. 보통 어떤 when을 배운 거죠? 시간! 때! 시간! 아니, 이때 감정입니다. 의문사! 그 다음에 접속사로 누가 뭐뭐 할 때, 그 다음 관계 부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문에 대 대신 쓰인 when. 그럼 다섯 가지 when을 배운 거죠, 이제. 됐습니까? 배웠습니다. 다섯 가지 배웠잖아요? 다섯 가지 배웠어. 의문사 안 배웠어? when do you go there 안 배웠어? 배웠어. 언제 거기 가니 배웠잖아. 의문사. 그래서 뭐 can you tell me랑 합쳤을 때 when도 뭐 똑같은 거고 다른 when은 아니고 의문사 when이고. 다만 간접은 있는데 뭐 can you tell me when you go there? 그거 된 거고. 그 다음에 when I was nine, 뭐 I could read it. 내가 아홉 살 때 이거 읽을 수 있었어. 누가 뭐 했을 때 접속사 when.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It was last night. 뭐 아니 뭐 It was last night when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것은 어젯밤이었어요. 관계사회. 그 다음에 지금 인데 이때 강동구의 대대실 수 있는 거야. 4개잖아요. 아니지. 언제 뭐뭐 할 때 관계사 4개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m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뭔 소리고? 다음은 점심 식사를 위한 좋은 장소를 추천받았다. 추천했다도 추천받기는 아, 뭘 추천을 받아 추천받기는 탐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훌륭한 장소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럼 탐을 강조하면 무슨 뜻이 되고? 바로 탐이었어요. 저 점심 먹기 좋은 장소를 소개해준 것은 그래서 It was Tom that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오케이.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훔 돼 안 돼? 돼요. 안 되죠. 탐이 죽었네요. 됐습니까? 네. 목적어가 아니죠. 일본도 안 돼요. 일본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뭔 소리고? 이 영화는 진실에 기반을 합니다. 오케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true story를 강조하면 무슨 뜻이 되고? 바로 진짜 바로 실화입니다. 이 영화가 기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그렇죠. 그렇죠. on 빼먹으면 안 됩니다.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그럼 대세 대한 얘기 which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Okay, is를 써야 되겠죠. 이게 현재 시제니까. 얘는 과거 시제니까 was. 위에도 started 과거니까 was, returned 과거니까 was. 됐습니까? Okay. 그럼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 It was his computer that I used. 컴퓨터 that I used. It was his computer that I used. 오케이,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which which 바꿀 수 있고 평범한 문장은 I used his computer. I used his computer. 나는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다. 오케이,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이에요. It is Jack that he left at. It is Jack that he left at. Okay,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Who? Who? Whom 대 안 돼? 돼요. 대주 이번에. 그러니까 잭이 목적어였으니까. It is Jack whom he left at. Who he left at. That he left at.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얘는 평범 문장. He left at Jack. He left at Jack. 그는 잭을 비웃었다. 네,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어요. It was yesterday that she
did she advertised the product. 읽어주셨네. Did she advertise the product? 오케이. 그래서 did에 대한 얘기. When. 그렇죠. When으로 이번 바꿀 수 있고 평범 문장. She advertised the product yesterday.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어. It was the very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Very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Okay, 그래서 틀렸죠? 4번 틀렸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길에서 동전 주운 사람은 바로 폴이었어. It was Paul that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It was Paul that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그렇죠? It was Paul that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걔네 대한 얘기? Who? Who? 꿈 돼, 안 돼? 안 돼요. Okay. 왜냐하면 평범 문장을 만들면 바로 답이 나오죠. 왜 꿈이 안 되는지. 평범 문장이 뭐니까? Paul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그렇죠. Paul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그러니까 Paul이 picked up의 주어니까 꿈은 안 되고 꿈은 주어 되지만. 그럼 4번. Mm-hmm. 평범 문장 뭐예요, 4번? I met him first at the very restaurant. Okay. 자, 물론 이게 더 베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더 베리를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긴 더 베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건 I met him first at the very restaurant. 이러면 at 이거 뭐야? restaurant이 강조 되겠지. 지금 명사의 강조가 아니고 명사의 강조가 아니잖아, 이 챕터의 이름이, 포커스의 이름이. 그럼 이때 강조 부분이잖아. 네. very를 안 쓰고 이걸 표현하란 말이야. 더 very를 안 쓰고. 그럼 평범 문장 뭐?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써보세요, 이거.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내가 이때 강조 부분 시작하면서 이거 뭐 할 줄 알면 쉽다 그랬어. 그래. 그럼 여기서 강조할 수 있어.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났다. 누구를, 그를.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어디서.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거다, 이거를. 그럼 이걸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이렇게 하고. 어? It was the very restaurant 아니고 at the restaurant.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평범 문장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 틀리지 말라고. 더 베리는 명사의 강조잖아요. 네.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 Where? 이게 where라고. where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전치사, 명사가 where 되려면 전치사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Where I met him first. 라고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녀를 잘하는 사람 바로 피터이다. It is Peter that she knows well. That he knows well. Her. 뭐 정리해 주세요. It is Peter that. He
오케이, 평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Peter knows well her. Peter knows her well. 필요한 너무 허 왜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피터. 그래서 틀렸으니까 고쳐 보세요. It is Peter that he knows her well. 또 틀렸으니까 다시 고치세요. That knows. 히는 도대체 왜 나옵니까? It is Peter that knows her well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헤이, 뭘 몰랐고 뭘 알게 됐어요? Peter, he니까 better than her well. 그리고 knows well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It is Peter that knows her well. Peter knows her well.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훔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여기에 훔이 안 되니까 훔 노즈가 어디 말이 돼? 훔 노즈 이게 자연스럽지. 훔만 되는 경우 바로 동사가 나온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장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평범 문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강조구문으로 만들 이런 실수 안 하려면 평범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강조구문을 만들든지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드레스였어. It was this dress that she bought. It was this dress that she bought. 오케이. 평범 문장. She bought this dress yesterday. 그럼 여기에 왜 yesterday가 없나요? It was this dress that she bought. She bought yesterday. 그럼 yesterday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빼먹으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었어, 지금. She bought this dress yesterday. 그러면 평범 문장 관찰 She bought this dress yesterday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It dress This dress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It was this dress that 해놓고 나머지 그냥 쓰면 된다고 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Peter도 마찬가지고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Which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도치.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도치 다시 한번 정리하면 when, where, how, why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뭐가 된다? 동사 주어로 바뀐다. 그러니까 동사 주어로 바뀌는데 근데 주어가 짧은 녀석, 대명사 he, she, I, you 뭐 이런 거일 경우에는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comes he 하면 he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comes I, come I Am I? 이러면 Am I? 하면 묻는 느낌 막 들죠. Here I am. 여기 내가 있어. 하고 싶어. Here am I? 하면 묻는 느낌 들죠. Here I am. 된다라는 게 이거에서 중요한 거였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주어가 일반적인 주어일 때와 대명사일 때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주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 meeting begins in the morning. 끝날 게는 누가 뭐 한답니까? 그 회의가 아침에 시작된다. 시작된다. 아침에. 그렇죠? 끊어읽기대로 하다는 이유가 있어. 이 파트에는 끊어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In the morning. 그럼 이제 in the morning에 먼저 나온 건 이 문장이 뭐 된 거구나. 도치된 것이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대명사야 일반 명사야 그러면 begins the meeting 하면 된단 말이에요.
In the morning begins the meeting. 만약에 이게 it이었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In the morning begins it야. In the morning it begins야. In the morning it begins. 해야 된다는 게 이거에서 중요한 내용이야. 다음, two bachelor in the cave. 누가 뭐 한대요? 두 마리의 박쥐들이 동굴에 있다. 어디에? 동굴 속에. 박쥐 두 마리가 있다. 어디에? 동굴 속에. 그럼 여기에 when, where, how, why나 만약 라면이나 비록 뭐뭐라면 중에 뭐 있어? In the cave가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구의 도치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two bets는 day로 바꿨을 수 있는데 day야 two bets야? two bets. two bets니까 그래서 도치된 문장이 뭐다? In the cave are two bets. In the cave are two bets다. 근데 two bets를 만약 뭐로 바꿨다면? day. day로 바꿨다면 어떻게 된다? In the cave they are. In the cave they are 해야 된다고. In the cave are two bets.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읽기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된단 말이야. In the cave are 하면 분명히 뭐 동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in the cave are 이 부분만 읽고 동굴이 있다,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면 조지는 거란 말이야. The cave가 아니고 in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where가 먼저 나오고 아 그렇다면 이건 when, where, how, why가 먼저 나오는 도치 구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하고 해석해야지 동굴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게 부사구의 조치입니다. 네. An eagle lives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뭐 소리예요? 박쥐가 산다. 독수리가 산다. 나무의 꼭대기 근처에. 나무에 바로 그 꼭대기 근처에 독수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바로 그 꼭대기 근처에. 그러면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이 덩어리가 where does he, does it live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될 수가 있는 거고 an eagle 안만 길어봤자 it. it인데 it이 아니니까 도치된 문장이 뭐다?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lives an eagle. Hey. Lives on eagle. 그래서 on eagle이 it로 바뀌었다면 전체 문장이 어떻게 된다?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it lives.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Okay, the dragonfly flew over my head. Dragonfly 뭐고? 전달이. 전체 문장 뜻은 뭐고? 전달이. 누가 뭐 했다? 전달이가 날아들어왔다. 날아갔다. 내 손. 내 머리 위로. 잠자리가 날아갔습니다. 내 머리 위로. 그럼 over my head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의 덩어리고 도치될 수가 있고 도치시키면 the dragonfly 안만 길어봤자 it. it인데 it이 아니니까 도치된 문장이 어떻게 되고? Over my head flew the dragonfly. 그리고 dragonfly. 그럼 dragonfly를 it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는 제 문장이 over my head it flew 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부분은 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라. On the stage dances my sister. 뭔 소리고? 무대 위에서 춤춘다 나의 여자 형제가. 무대 위에서 나의 여자 형제가 춤춘다.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On the stage, she dances. She dances. 이렇게 된다. Dances she가 아니고 됐습니까? The ball rolled over the grass. 뭔 소리고? 그 공이 굴렀다. 잔디밭 너머로. 잔디밭 위로. 잔디밭 너머로 굴러갔다. 그러면 그래서 over. Over the grass, rolled in it. I rolled it. It rolled. Rolled it. Rolled it in. 하면 안 된단 말이죠. Rolled it 아니고 it rolled. 그러니까 over the grass rolled the ball 이었는데 the ball이 it로 바꾸니까 it rolled가 되었다고.
rolled it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The children fly kites over the hill. 뭔 소리고? Over the hill. 아니 뭔 소리고? I ready. 말렸다 연을 운동 가보로. 오케이, 언덕 위로, 언덕 위에서 연을 날렸다. 그냥 카이츠는 부사구에 노출을 할 수가 없죠. 부사가 아니니까. 그럼 보실 수 있는 건 뭐고? Over the hill이고. 그러면 이거 바로 가기 힘들면 단계를 거쳐야죠, 이건. 그러면 1단계, the children 대명사로 안 바꾼 버전. 안 바꾼 버전? 예. Over the hill, fly. The children kites. Over the hill, fly the children kites. Okay, fly kites. The children, you know, fly kites. 못 날린다. 나 근데 끊어 읽기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연날린다가 오늘 연날린다가 연날린다가 동사의 덩어리로 본다면 Over the hill fly kites 언덕 위에서 연날려요 누가? The children들이 Over the hill fly kites the children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동사 주어가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근데 더 칠드런 안 만기려봤자 day. day니까 day로 바꿨을 때 버전은 뭐다? Over the hill they fly kites. 그렇죠. Over the hill they fly kites.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fly kites를 연날린다 라는 동사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다시 꼭 복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약간의 쿠키들이 있다 끊어 읽게 하면 되겠죠? 어디에? 탁자 위에 누가? 약간의 쿠키들이 뭐한다? 있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On the table are some cookies 그렇죠 are some cookies 그럼 도치되지 않은 문장 some cookies are on the table 그렇죠 some cookies are on the table 있습니다. Some cookies들이 있다. 그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 on the some cookies are on the table인데 on the table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시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 그다음 여기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온다. 어디에? 여기에. 누가? 그녀가. 어떻게?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뭐 한다? 그러면 here she comes. With her sisters. 그렇지. She or she comes with her sisters. 만약에 여기에 제인이, 아, 제니가 그녀의 여자 형들과 함께 온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 Here Jenny comes. Okay. Here comes Jenny가 온다고. Here comes Jenny with her sisters. 그 버전도 써보세요. 비교 Here comes Jenny with her sisters 됐습니까? Okay, here she comes Here comes Jenny 그 다음에 호텔 안으로 그 소년이 뛰어들어 왔다 에? 어디로? 에? 호텔 안으로 누가? 그 소년이 뭐 했다? 뛰어들어 왔다 오케이, 그래서 into the hotel, rushed the boy. Rushed the boy. 그러면 도치되지 않은 문장. The boy rushed into the hotel. Hotel. Hotel은 도대체 뭐야? The boy rushed into the hotel. Okay. 그래서 도치되지 않은 문장 했고요. 그 다음에 도치된 문장에서 the boy 안만 길어봤자 he. He로 바뀌면 도치된 문장 어떻게 된다? Into the hotel. Hey, 그 다음에 나무 위에 토끼 한 마리가 있대. 어디에? 나무 위에. 누가? 토끼 한 마리가? 뭐 한다? 있다. Hey, 토끼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a rabbit. There is a rabbit. 어디에? Behind the tree. Behind
behind the tree. 알고 봤더니 there 비동사도 도치구문이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접시 위에 과일 케이크가 있다. 어디에? 접시 위에. 누가? 과일 케이크가. 뭐한다?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on the plate. On the plate is the fruit cake. Fruit cake. 그렇죠? On the plate is the fruit cake. 그러면 접시가 있다가 아니고 이게 아 이거 where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구나. 과일 케이크가 있다. 그러면 the fruit cake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면 it으로 바뀌면 on the plate it is. 나 돼야 된다. 맞습니다. 저기 마지막 버스가 간다. 어디에? 저기에. 누가? 마지막 버스가. 뭐 한다? 간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오케이. 만약 모르겠으면 도치 안 된 문장부터 만들고 나서 도치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누가 뭐 한다? 어디에 되냐? 도치 안 된 문장 어떻게 돼요? 더 누가? The last bus가 뭐 한다? Goes. Is going 좋겠다, 그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있다. The last bus is going. 어디에? There. 이거잖아. 근데 이거 여기서 뭘 도치시키겠다는 얘기야? There. There를 도치시키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다? There. Is going. 그치. Is going. Last bus. Last bus. There is going the last bus.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the last bus 한번 길어봤자 이수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Here it is going. 이렇게 된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도치가 생각보다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려웠던 게 요거하고 이런 거예요. 뭔가 다른 토막이 좀 더 섞여 있는 거. 몇 날이다. 됐습니까? 가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르겠다는 게 여기였나요? 99였나요? 모르겠는 게 많다라는 거? 100이 어려웠습니까? 네. 100이 어려워. 100은 진짜 싹 다 모르는 거야. 여기는 모르는 게 몇몇 개 아 뒤에 거지 너무 어려워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부정어의 도치의 특징은 부정어 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 내 안에 난 있다라고 얘기했던 애들 걔들도 다 부정어에 속한다는 게 첫 번째 지식 정보. 그다음에 애들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치도 강조의 일종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다만 이제 위치를 바꿔서. 영어에서 앞으로 나가 있으면 강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앞으로 보냄으로써 위치를 바꿈으로써 강조하는 것이 도치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부정어가 도치할 때는 조금 다른 것들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 직접 앞으로 나가고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동사만 사용된 경우에는 do, does, did가 빠져나가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으로 다시 동사는 자기 자리 위치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Never have you lost the key. Never have you lost the key. 뭔 소리일 것 같아요? 너는 그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절대로 너는 그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Never have you lost the key. 그러면 도치 안 된 문장? You have never lost the key. 그렇죠. You have never lost the key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도치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You have never
lost the 원래 문장 you have never lost the key 였어.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도치시킨 거야? never를 도치시킨 거죠. 그럼 이게 have lost가 동사의 동어를 이루고 있으니까 같이 나간단 말이야. never have you lost it.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eldom does she arrive on time. seldom does she arrive on time. 그럼 뭔 소리고? 그녀는 제 시간에 절대로 잘 도착하지 않는다? 거의!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를 않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거의 안 해.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 안 해. 그럼 도치 안 된 문장은? she seldom arrives on time. 그렇죠. She seldom arrives on time. 얘도 적어두면 좋겠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she seldom arrives on time이었어. 그럼 이번에는 뭐를 도치시켜라. seldom을 도치시켜야겠어. 그럼 부정어가 도치되는데 동사를 쳐다봤더니 얘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나가는 거예요. seldom does she arrive. 알겠습니까? 그니까 아까 전에 have lost가 동사 동어니까 have가 가면 돼. 뭘 없던 거 생겨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는 arrive도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does를 끄고 나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succeed 뜻은 뭐고? 성공하다. 성공하다. 형용사형은 뭐던가요? successful. successful이죠. successful. 그 다음에 명사형은? success. success 성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답은? Little did I think that he would succeed. Little did I think that he would succeed. 뭔 소리일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거의 생각 안 했었어. 거의, little did I think. 거의 생각 안 했어. 그가 뭐 할 거라고는 성공할 거라고. 거의 생각 안 했었어. 이런 느낌. 그니까 거의 안 했다. Little did I think that he would succeed.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도치 안 된 문장. I little thought that he would succeed. 그렇죠. I little thought. 난 거의 생각 안 했다. 니들이 얘기하면 내 안에 말이 있다. 셀드미 얘기하면 내 안에 말이 있다. 내부는 당연히 뭐 나보다 더 강력한 거. 그니까? 자, 닐데이즈에 대해서 사용한 거? 요즘. Late. 그렇죠. Late.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조심해야죠. Late 자기 혼자 형용사 부서 나갑니다. 늦음도 되고, 늦게도 되고요. 또. Fluently. Fluently. 유창하게. 그렇죠. 유창하게도 같은 말이죠. Frequently. 그렇죠. frequently 얘는 뭐 자주란 뜻이니까 같은 말이죠? 응? frequently는 자주란 뜻이니까 같은 말이죠? 낳고 있는 거요? 네, 낳고 있는 거죠. frequently 자주인데 이건 자주인데 이게 같은 말이겠냐? 응. recently 나 나와 나와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요즘 4종 세트.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Hardly do we write a letter these days. Hardly do we write a letter these days. 뭔 소리고? 우리는 편지를 거의 읽지 않는다 요즘. 거의 요즘 우리 안 써요. 거의 우리 안 써요. 거의 우리 안 내 안에 말 있다. 거의 우리는 안 씁니다 편지를 요즘은요. 이런 느낌. 거의 우리 안 써. How do we write? 그러니까 그럼 도치 안 된 문장. We hardly write a letter these days. 그렇죠. We hardly write a letter these days. 빈도 부사도 하들리.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never. 문장 완성?
Never does he go to the doctor. Okay, never does he go to the doctor. 뭔 소리고? 그는 의사에게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네, 문장. He never goes to the doctor. 이거 자, 보면 이런 문장 있죠. Seldom does she arrive. 어? Did I think? Does he go? 마치 무슨 문장으로 쳐가기가 좋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의 눈을 익혀놔야 된다. 아, 얘들 내 안에 나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주어진 단어로 시작해 다시 써라. I have seldom felt so alone. 뭔 소리고? 나는 거의 외로운 기분에 빠지지 않는다. 오케이. 나는 거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Seldom do I have felt so alone. Do I have felt so alone. 오케이. 그래서 she hardly makes a mistake. 뭔 소리고? 그녀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아. 그렇죠. 그녀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hardly does she make a mistake. Hardly does she make a mistake. 거의 그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Bob never gets invited to parties. 뭔 소리고? 밥은 절대로 그 파티들에 참 초대받지 못했다. 못한다. 밥은 절대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 밥이 왕따인 모양이네요. 그래서 Never does Bob get invited to parties. Okay. Never does Bob get invited to parties. 절대로 밥은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 오케이, 그 다음에 I little dreamed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뭔 소리고? 나는 거의 꿈꾸지 않아. 난 거의 꿈도 못 꿨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상상도 못했어. 거의 상상도 못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Little did I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Little did I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오케이.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골라봅니다. 1번. 1번. 그래서 뭐? 내가 전에 이게 부정어가 도치되면 마치 뭐하는 문장처럼 느껴진다 그랬어. 부정어가 도치되면 뭐하는 문장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 게임을. 그래. 그 얘기 왜 했을까? A의 1번 문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A의 1번 문제 하고 네가 평범한 문, 도치 안 된 문장으로 바꿔놨는 걸 잘 보세요. Have I? 뭐, seldom have I felt so alone. Seldom have I felt alone. Have I felt 뭐 하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Have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1번 A의 1번 내가 주의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Have lost가 You have never lost the key 에서 Have lost가 뭐 덩어리다? 동사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왜 없는 녀석을 끌고 나올 필요가 없다고 Have가 나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A의 1번과 B의 1번 알겠습니까? Have I lost? Does she make 마치 묻는 문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애들이 이건 뭐지? 이런단 말이야. 이건 묻는 문장이 절대 아니라고. 됐습니다. 오케이.
저 이거 쓰고요. I never have to do that. 써놓고요. 다 썼나요? I never have to do that. 뭔 소리예요? 나는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다.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난 절대로 저거 할 필요 안 해도 된 할 필요가 없다. I never have to do that. 난 절대로 저거 안 해도 된다. 뭐를 강조한 거야 이거? Don't have to에다가 don't 자리에 never를 넣은 거잖아요. Don't have to가 뭐야?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부정어 도치해 주세요. I never have to do that. 난 절대로 저런 거 할 필요 없어. 라는 I never have to do that에서 부정어 도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Never have I to do that. 자, 그래서 you have to do that 한 뭐야? 너 저거 해야만 한다지. 그렇지? 이거 묻는 문장 만들어봐. 도 I have to do that? 어, 내가 이거 분명히 뭐 내가 기억나. 뭐 기억나냐면 내가 열심히 아니 맞게 했지 않아요? 그래 맞게 했어.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너 저거 해야만 되니? 그래서 have known 내가 난 너 뭐야? I have known 내가 난 너 뭐라 그랬어? I haven't known. 이러면서 했죠. I have to go. 난 안 넣은 뭐야? I don't have to go. Have to do 하고 have PP 하고 전혀 다른 애다라면서 어, 너 알 이거 너는 알고 지내는 뭐야? Have you known이다. 얘가 조동사처럼 한다. 근데 너는 가야만 한 일은 뭐야? I have to go 해서 너는 가야만 한 일을 바꾼 뭐야? Do you have to go? Do you have to go? 이랬죠. 이거 내가 왜 갑자기 얘기한 걸까? I never have to do that. 난 절대로 저런 거 할 필요가 없어 해서 never를 붙이시 부정으로 붙이시면 어떻게 될까? Never do I have to do that? 시 된다고. 하고 물음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정어의 도치는 마치 무슨 문 만드는 것 같아? 의문문 만드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절대로 의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나는 그렇게 작은 개를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Never have I seen such a little dog. Never have I seen. 그래서 또 C에 1번하고 A에 1번하고 B에 1번하고 똑같은 거 지금 계속해서 무슨 시제를 고치시켜놨어? 현재 완료. 시제를 하니까 Never have I seen such a little dog. 그러면 도치 안 된 문장은? I have never seen such a little dog. I have never seen. Never have I seen. 그거. 오케이. 그다음에 그냥 날이 추워지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다. 무슨 시제? 과거. 그래서. Little did she think that it was getting cold. 그렇죠. Little did she think that it was getting cold.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9시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Seldom did we meet after 9 p.m. Seldom did we meet after 9 p.m.
그래서 김다은 학생은 내가 분석했을 때 조금 이렇게 맞춰주고 띄워주고 막 이러면 정신을 놓고 있어 수업하는데 뭘 설명해줘도 집중을 안 하고 듣고 안 그래? 안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못 보기 때문에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뭐 딱 막 어 막 무섭게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데 안 그러면 그냥 막 이러고 같이 그런 경우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게 좀 있어. 뭐 그거는 고쳐야 될 점이라고. 그다음 나는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케이. 그래서 부정어 도치한 문장은 Never do I like you. 오케이. Never do I like him. 그래서 자기가 했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기 위해서는 도치 안 된 문장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그럼 도치 안 된 문장은 I never like him. 그렇죠. I never like him 되는 거죠. I never like him을 잘 보세요. never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동사를 돌아봤더니 뭐 바뀌었어? 얘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가 나와요. 그니까 do I like 마치 묻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절대 묻는 문장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그녀는 거의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문장? Well, did she understand him? Never did she understand him? 그러면 말하는 틀렸는지 확인하는 거? She little understood him. 그렇죠. She little understood him. 에서 little이 도치되니까 여기에 동사를 돌아봤더니 얘 혼자 밖에 없으니까 did가 그래서 나오고 동사가 너무 없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하영이 좀 써도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so, neither 동사 주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대 의견에 동의할 때는 so do I, 나도 마찬가지야, so am I 이렇게 얘기한다. so he is, 그도 마찬가지야. so is he 한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 쓰인 동사의 동료 시제와 일치시킨다 어쩌고저쩌고 마찬가지 아닐 때는 neither can she 이렇게 한다. 이때는 주어가 일반 명사이든 대명사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동사 주어의 어순 그대로 한다. So she does가 아니고 so does she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화의 빈칸에 so나 need를 이용해서 완성해라. A가 뭐라 그랬더니? He watched the movie. 그랬더니? So did I. So did I. 그러면 뭐라 그랬고 뭐라 그런 거예요? 그는 영화를 봤다. 그랬더니 나도 그랬다. 나도 봤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she won't be here. 그녀가 그녀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 없을 거야. 그랬더니 B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그녀의 여동생 여자 형제도 없을 것이다. 주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거 모른다 치고 She won't be here. 그냥 여기 없을 거야 그랬더니 Her sister won't be here too. Won't be here either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응? 생략 가능. 그래서 그러면 neither will. 그래서 어떻게 된다? Neither will her sister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she has gone back to Europe. 그녀가 유럽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so has I does her husband?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완료. 아, 결과. 결과죠. 그러면 she has gone back to Europe. 그랬더니 her husband has gone back there too죠. 그렇죠? 그럼 이걸 so를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 so has her husband. 자, 이거 있죠. 어디에 들어있던 거야? 여기에 들어있던 조동사죠. 이거 뭐 둘 다 조동사죠. 아닌가요? 조동사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부정어에 도치할 때 여기에 she has never gone back to Europe 이다. 그럼 이거 도치될 때 never has she gone back to Europe이죠. 그럼 has가 왜 앞으로 나가요? 조동사라서. 이거 뭐예요, 조동사? 이거 다 조동사예요, 조동사. 도치할 때 계속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doesn't want to go hiking. Tom은 하이킹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Tom이 하이킹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Neither does his brother. 그렇죠. Neither does his brother.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좀 더 다른 번호로 바꾸면 His brother doesn't want to go hiking either. Doesn't want to go hiking. 이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얘만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 갔지? Not, either는 뭐가? Neither. 없어져 버렸네. 이해됩니까 여기? 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몰랐던 거 새롭게 좀 알게 됐나요? 네. 오케이. 조금만 하시면 시간이 걸리고 뒤에 다 틀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She can't swim well and her father can't either. 그래서 그녀가 수영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녀 아빠 또한 그렇다. 그렇죠. 우리 얘기 모양이죠. 됐습니까? 잘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She can't swim well and neither can her father. 오케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렸어요. 오케이. 몇 퍼센트? 50번. 50번에 틀렸다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지금 need나 so 한 다음에 뭘 쓰고 나서 주어가 나오면 되죠? 계속해서? 조동사를 쓰고 나서 주어를 쓰면 되죠? 네. 그러면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맞아요. 맞죠. 맞다. 어디가 틀리는데 도대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랑 조동사가 계속 오면 된다고. 네. 여기 does는 조동사잖아. 네. 위에 뭐야 A의 4번에 neither does his brother 할 때. 여기에 doesn't want죠. 이거 뭐 부정 조동사라고 합니다. doesn't나 don't나 didn't를 보고. 그러면 not은 어디 갔어요? not either라서 얘가 가져갔다니까. 아, 이건 알겠어요. Okay. He's wearing a costume and I'm too. 그는 코스튬을 착용 중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코스튬을 착용 중이다. 뭐 할로윈 파티하는 모양이 돼요. 보면 He
wearing a costume and so am I. 그렇죠. So am I. 좋습니까? 그러면 so am I가 아닌 버전을 하면 so I am wearing a costume. So는 빼고 I am wearing a costume too. So am I. 이해됩니까? 여기서 뭘 또 새롭게 알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크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고 샘도 마찬가지야. Mark can speak French. So can Sam.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o can Sam이 아닌 버전을 바꾸면 Sam can speak French too. 그렇죠. 그걸 더 줄이면 Sam can too. 이래도 되죠. Speech French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Grace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안 좋아해. A가 뭐라고 했더니 Grace? Grace doesn't like horror movies. Neither do I. 그렇죠. 이렇게 다음 뭐 없습니까 확실히. Neither do I. Neither do I. 그럼 Neither do I가 아닌 버전? I don't like horror movies either. 그렇죠. 됐습니까? Okay, neither do I. 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뭐 필기하려고 그런 건가요? 계속 갑니다. 네. 뭐 필기하고 싶어 필기하세요. 아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런 거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뭐라 그랬더니? He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그랬더니 나도 또한 안 그럴 거야. Neither would I. 그렇죠. Neither would I. 그러면 neither would I 내가 이걸 시키는 이유를 잘 생각해. 자꾸 neither would I가 아닌 버전을 자꾸 시키죠. neither would I가 아닌 버전. I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Either. 그러니까 I would never. I would never. 이런 말은 would가 자꾸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would 조동사니까 이거 갖다가 쓰면 되겠다. 그니까 그다음 내 사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맞지 못했고 그의 사과도 또한 그랬어 라는 말은 My apple tasted as good as I felt and so did his. 그렇죠. 그렇습니까? My appl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and so did his. 그럼 so this did his가 아닌 버전 His appl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too. 됐습니까? His apple tasted good too. 이거나 주의면. Tasted네? 그럼 tasted 소스기 귀찮으니까 대신 누굴 데리고 와? Tasted 속에 들어있던 did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 문제 맞췄나요? 네. 오케이. 지금 맞췄나요? 지금 방금 생각해서 맞춘 거예요? 실제로. 어, 실제로 해서 맞춘 건가요? 오케이. 다 됐네요. 짐은 사용한 배우를 재활용하지 않았고 제인 또한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Jane didn't recycle the used bottles and neither does Jane. Neither does Jane. Neither did Jane. 그렇죠. Does가 아니죠. 왜 갑자기 과거에서 현재입니까? Neither did Jane. 됐습니까? 자신의 오류를 잘 발견했습니다. 이게 공부죠. 뭐가 공부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Neither did Jane이 아닌 버전? Jane didn't recycle the used bottles either.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Neither did Jane. Used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고 베스와 브라이언 좋아하고 아 베스는 브라이언 좋아하고 나도 브라이언 좋아해 그러면 Beth likes Brian Beth likes Brian So do we 그렇죠 So do we 그럼 So do we가 아닌 버전 We like Brian too We like him too So do we
뭐, we like잖아. like 복수기 그러니까 like 속에 두를 꺼내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으면 나도 또한 그럴 수가 없었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he couldn't believe her. he couldn't believe her. neither could I. 그렇죠. neither could I. he couldn't believe her. neither could I. 그럼 neither could I가 아닌 버전. I couldn't believe her too either. 뭐? either.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used에 대한 얘기? 사용된. 사용된. 뭐? 또? 뭐가 또요? 그게 답니까? 아, 뭐 더 있냐고요? 응. He used to 동원이요. He used to 동사 뭐냐고요?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다. 예를 들어서 wind can be used. 그러니까 뭔 뜻이야? wind can be used. 바람은 사용될 수 있다. to generate electricity.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요. 위하여. 또? no use to it. 어? no use to it. no use doing은 이거 할 때 안 했는데. uses가 아니라서. no use doing은 뭔 소리야? 뭐 해도 소용없다. 오케이. 또? used to do. used. 그리고? to do. used to 동원. 응, 뭐? 뭐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렇죠. 뭐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또? used to doing.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예, 얘가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한 여섯 번째 얘기할 때 되니까. 알고 있는 거. 자. 부분부정 전체 부정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분부정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됐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 없어졌네.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뭔 소리야?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들 모두는 고딩이다. 됐습니까? Both of them raised a dog. 그들 중 둘은 강아지를 키웠다. 오케이. 그래서 두 사람이야. 어쨌든 누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사람인데 둘 모두다. 두 사람 모두가 개를 키웠었다. 그 다음 I always watch TV는? 난 항상 TV를 본다. 그렇죠. 자, 여기 남아있는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은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이야.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그러니까 여기에 every, all, both, always 있죠. So, everybody likes you. 뭐야? everybody likes you. 모두 나를 좋아한다. 그렇죠. 모두 다 너를 좋아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의 공통점은 뭘 만든다? 얘들은 전체 긍정을 만듭니다. 전체 긍정. 근데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뭘 쓰면 not을 쓰면 전체 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부분부정이라는 게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긍정을 전체 긍정을 표현하는 말 바로 앞에 not을 넣으면 전체 부정이 아니고 부분부정이 된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사실은 not을 넣는 위치는 동사의 뒤죠. 그래서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하면 원래는 여기에 not 넣으면 여기야. 그럼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뭔 소리야?
그들 모두가 19세였던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니란 뜻이 돼버리죠. 여기다 넣으면. 그 다음에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하면 뭔 뜻이에요? 둘 다 개를 기르지 않았다고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I always don't watch TV 안 보여요. 난 항상 TV를 보지 않는다. 난 항상 TV 안 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는 게 동사이고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는 게 동사이고 비동사 뒤에 나 들어가는 게 동사이고 원래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적 위치야. 근데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chool. 하이스쿨. 걔들 전부 다 아니거든이 돼버리고 그들 둘 다 안 키웠더니 된 거고 나는 항상 안 보거든이 됐어. 근데 여기다가 not의 위치를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들 앞에다 놓으니까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참 이건 뭔 뜻이다? 모든 고등학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모두 다 고등학생인 건 아니야. 이 뜻이 된다 말이야. 됐습니까? 그게 부분부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 전부 다 고등학생인 건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럼 not both of them raised a dog. 이건 뭔 뜻일까? 둘 다 키웠던 뭐라고 말했니? 둘 다 개를 키웠던 건 아니야. 키웠던 사람도 있고 아니었던 사람도 있어. 아이 자 이번엔 나의 위치가 don't I always don't watch가 아니고 I don't always watch TV가 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둘을 뚫어볼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I not always 이상하기 때문에 I don't always watch TV 하면 이건 뭔 뜻이 되는 거다? 항상 TV 보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난 맨날 TV만 보는 건 아니야. 뭐 가끔씩 공부할 때도 있다고 이런 느낌.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부분부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뭐뭐인 건 아니야. 모두 다 뭐뭐인 건 아니야. 뭐 이거는 의미는 똑같죠. Every나 all이나 모두 뭐뭐인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전체 부정은 none, never, neither 등의 표현을 써서 너는 뭐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never는 빈도 부사로서 절대 안 한다는 얘기고 neither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할게요.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 해야 돼. 자,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 설명할 얘들은 요거 앞에 앞과에 나왔던 걔 아니야. 지금 설명하는 거 neither did I 할 때 그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I don't like you either 할 때 그 either 아니고 딴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됐습니까? 얘들 왜 같이 아니요 왜 같이 설명하는 거냐면 어떤 형태로 쓰일 수 있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 왜 같이 설명한다?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both A and B 하면? A, B 둘 다. 그렇죠.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니고.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 됐습니까? 뭐 알고 있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neither of them 뭐 여기 네이버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겠네요.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뭔 뜻이에요? 아무도 고등학생이 아니다. 그렇죠.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니다.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No를 뭐로요? Anyone? 자, 뭐는 노로 바꿔 쓸 수 있다. 지금 좀 생각나야 되는데요. 뭐를 노로 바꿔 쓸 수 있다. 나대니. 나대니가 노가 되죠. 근데 이거 같은 표현은 뭐가 되냐면 not any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도 똑같은 뜻이고요. 또 똑같은 뜻이 뭐냐? All of them aren't high school students도 이거랑 전체 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는 aren't high school students. 고딩 아니에요. 그가 그다음에 neither of them raised a dog.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em은 몇 사람 가리키고 얘기하는 건데 두 사람. 근데 둘 다 개를 기르지 않았다. 이 뜻이 되는 거다.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oth of 두명 복수명사 neither of either of 두명 복수명사 neither of 두명 복수명사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래서 any more가 뭐지? any more 더 이상 그러네 I think I'm getting nothing for students. Educational, 뭘 것 같아요? 시험? 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Education은 뭔지 우리 중 아무도 수학쌤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전체 부정. 그 아이들 둘 다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는 부문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부문 부정이고. 모든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부문 부정. 돈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부문 부정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 둘 다 재미있지 않다는? 전체 부정이고. 그 다음에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는 것은 아니다는? 두분 부정.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다는? 전체 부정이고. 살아있는 이라는 녀석을 쓸 거기 때문에 전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데드를 쓰면 이거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엄청 어렵네요. 조금 남은 걸로 하자. 그러니까 찌끄레기들 모아놓은 거니까 찌끄레기 규칙들이 막 이런 규칙,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막 있어서 지금 그래. 여러 가지 규칙들이야. 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높은 문법은 아니야. 그래요? 예. 근데